안녕하세요, 이리TV입니다. 치어항에는 베타 컴피트 치어들이 살고 있어요. 대형 어항에 컴피트가 태어나고 많은 개체들이 생존했어요. 작은 친구들이 난항을 가지고 태어났더군요. 치어항에는 이미 베타 치어가 있어요. 20마리 정도 살고 있었어요. 15일이 지나고 컴피트는 치어항으로 옮겨졌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친구들이 죽었습니다. 지금은 난항이 사라지고 먹이 활동을 시작했죠. 베타도 많이 자랐어요. 베베와 타타를 닮아서 상층권에 있는 것을 좋아해요. 베타 치어는 3에서 5마리 생존했습니다. 물 상태가 더러워지고 환수하는 과정에서 많이 죽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무한소 어항으로 바꿔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30일에서 40일이 지나고 무한소 어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사이 컴피트가 많이 죽긴 했지만 8마리 정도 생존했습니다. 한 달이 넘어서 엄청 커졌어요. 베타도 잘 크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2세대 친구예요. 큰 친구가 1세대 치어입니다. 아직 발색은 없지만 정말 건강하게 커주고 있어요. 밥도 잘 먹어서 배가 빵빵합니다. 지느러미도 많이 자랐어요. 컴피트 시클리드 중에는 알비노 증상이 있는 친구도 있어요. 보통은 검은색 줄이 있는데 이 친구는 없더군요. 신기하네요. 여기는 2세대 컴피트들입니다. 1세대와 같이 있군요. 보통 하층권에서 살아요. 먹이는 브라인 시림프를 넣어줬습니다. 치어 먹이로는 인기가 많지만 급여량을 잘못 조절하면 물이 더러워지는 최악의 단점이 있습니다. 급하게 먹일 때는 좋은 것 같아요. 이때 물달팽이는 필수입니다. 남은 먹이를 대신 먹어줘요. 치어가 죽으면 찾기도 힘들고 꺼내기도 쉽지 않은데요. 물달팽이 친구들이 잘 처리해줍니다. 브라인 시림프 죽은 것을 급여해주기 때문에 베타에게 먹이로는 부적합합니다. 먹긴 먹지만 많이 남는 편입니다. 이런 친구들을 위해선 살아있는 먹이를 먹이는 것이 좋아요. 요즘 물벼룩을 열심히 키우고 있죠. 지금은 1000마리에서 2000마리가 되었습니다. 매일 녹조 2리터씩 넣어주고 있어요. 바글바글하게 잡혔군요. 크기가 상당히 작아요. 한 방에 먹을 수 있는 크기가 좋죠. 겸사겸사 무상수초도 가지고 가겠습니다. 뿌리가 엄청 튼튼하게 자랐어요.
구상수초는 베타치어에게 엄청 중요합니다. 쉬기도 하고 먹이활동도 하는 장소예요. 벌써 베타가 왔네요. 물벼룩을 급여해보죠. 물벼룩은 바닥에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올라옵니다. 컴팩트 친구가 물벼룩 따라다니네요. 1세대 베타도 왔네요. 사냥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물벼룩 한 마리가 올라옵니다. 오! 사냥에 성공했군요. 배가 땡땡해졌네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